예, 장두실 작가입니다. 한 신문에 올해 수출 일본을 제치나 점점 상반기 격차가 역대 최저라는 기사를 접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일본을 제친다는 것은 과거 12여 년 전만 하더라도 꿈에도 꾸지 못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바라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액 격차가 역대 아주 최소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글로벌 경제 데이터 업체 CI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3,348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9%나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액은 3.6% 감소한 3,383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간의 상반기 수출의 격차는 35억 달러로 역대 가장 작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한국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또 분석이 나온다. 연간 한국과 일본 수출의 격차가 2008년 3,599억 달러로 맨 위로 정점을 찍었고,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 1,000억 달러대 박스권에서 움직였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서는 632억 달러, 그리고 850억 달러 이렇게 등으로 점점 좁혀졌다. 그래서 한일 수출의 격차의 축소는 수출 상승세인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수출 정체 추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은 2011년 8,236억 달러로 그맨 위로 그 정점을 찍은 이후에 주력인 자동차 또 중간재 등의 산업이 또 고전하면서 우하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공지능 그 부물탄 반도체의 산업과 전기자동차 판매 확대 등으로 최근 수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한국의 수출은 2022년 6,836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지난해 6,322억 달러로 줄었지만은 올해 반도체 또 자동차 수출 증대로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올해 수출 증가세는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아주 돋보적으로 높은 것이다. CIC 통계에 따르면 1월에서 5월까지 세계 10대 수출국 중 전년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9.9%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서 멕시코가 4.4%, 그리고 미국이 1.4%로 그 뒤를, 중국은 0.1% 등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마이너스 3.2%로 독일, 프랑스 등은 또 오히려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1월에서 5월 수출 누계액은 한국이 세계 7위로 작년 7위였던 그 프랑스를 또 역전을 했는데, 연말까지 그 우리 수출의 그 증가가 이어진다면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5위 수출국 진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김승현 기자가 올린 기사 내용입니다. 아, 정말 이 코스대로 이 예상치처럼 연말에 올 하반기에 우리가 일본을 제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맨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출 규모액은 일본의 한 5분지 1, 또 미국에 비하면 한 10분지 1로 그렇게 뭐 격차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컸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 반도체와 이 자동차 산업의 증대로 인해서 국력이 많이 상승되는 모양 같습니다. 이 상승세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일본을 앞질러서 정말 우리 산업 국가로서는 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